안녕하세요, 미니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문구점을 다녀왔어요. 제가 오랜만에 문구점에 갔는데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한번 다 싹쓸이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러 가볼까요, 고고씽. 먼저 요 자색 코딩 젤리겸부터 볼 건데요. 이거는 여기 보이시다시피 500원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개성도 작은 편인데 요 정도로 크기가 됩니다. 네이클러브 모양인데요. 되게 뭔가 이뻐 보여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한번 느낌이 어떨지. 오, 그냥 젤리겜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좀 더 탱글탱글한 느낌 같습니다.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구매를 하였고요. 냄새가 꽤나 좋습니다. 뭔가 손소독제 냄새도 나고 괜찮은 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색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되게 미니미하죠? 다음은 이것도 쬐끔한 젤리 괴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500원이고 크기 같은 경우도 되게 작습니다. 이렇게 크기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네, 요거 한번 뜯어볼 건데요. 이건 되게 색깔 이뻐서 한번 사봤는데, 왜? 이렇게 굳어있지? 네, 이렇게 있는데 색깔은 되게 이쁜데 조금 굳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100개 만들 때 녹이면 되니까 저는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이쁘거든요. 이렇게 좀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브로시 폼클레이를 부어드릴 건데요. 이거는 또 브로시 폼클레이가 한때 유명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찐득임 보세요. 요렇게나 진짜 찐득임이 정말 짱이에요, 얘가. 다른 볼클레이에 비해서 정말 얘가 찐득임이 많은 편이고 진짜로 얘가 쭉쭉 늘어나거든요. 벌써 액기가 된 것 같지? 그래갖고 이게 한때 진짜 사고 싶었던 거라서 문구점이 있어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색깔이 되게 형광색이고요, 실제로 보면 색깔도 되게 이쁜 편입니다. 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걸로 액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달걀 젤리 괴물, 이거 같은 경우는 달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계란같이 생겼죠? 우와, 헐, 느낌 완전 좋아요. 젤리 같은 느낌이랄까? 되게 탱글탱글하고 진짜 느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노른자를 표현한 것 같은데 젤리같이 고무 느낌도 납니다. 이거는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라서 따로 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좀 통통해요. 얘 같은 경우도 5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 풍선 젤리 괴물인데요. 뜯어봅시다. 뜨뜨뜨뜨. 빠라바라빠. 오! 우와! 얘는 조금 다른 거와 다르게 천 원이에요. 양이 좀 많아서 그런지 천 원인데 여기 안에 꽃이 들어있네요. 한번 꽃을 빼볼까요? 더 이쁘게 하려고 꽃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런 꽃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진짜 젤리 같고 이거 진짜 조금 젤리 괴물 숙성된 느낌이랄까? 실제 색은 되게 감귤색입니다. 좀 단단한 진짜 풍선. 되게 여기다가 아이클레이 넣고 조금 물 넣으면 풍선 꺼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굴려서 얘 같은 경우는 천 원이라서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망의 마지막. 요즘 이거를 보시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궁금하죠? 이게 가격이 2천 원씩이나 돼요. 완전 비싸죠? 어쨌든 이게 진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사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뭘까요? 여기 써져 있는 대로는 괴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뜯어봅시다. 빰빠라밤빠라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 달걀 같다. 여러분 완전 이뻐요. 귀여워요. 한번 봅시다. 일단은 먼저 이걸 볼게요. 우와, 젤리 괴물이네. 우와, 귀여워. 완전 진짜, 우와 대박. 투명투명한 젤리 괴물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다른 것도 볼까요? 뜯기 쉽게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우와, 색깔 진짜 이쁘다. 이런 느낌의 젤리 괴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미니미니한 통이 들어있는데요. 진짜 되게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색깔들이. 보시면 연하고 이쁘지 않나요? 너무 귀엽고 이 통도 진짜 간직하고 싶은 그런 통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문구점 후기로 뽑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거나 새로 알게 된 게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미니미니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